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출근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광주 MBC 미니다큐 오늘도 출근. 자, 직접 연출한 한가름 PD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웰컴티 저희가 또 새롭게 준비를 했으니까 드시면서 오늘 소개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한가름 PD가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소재도 정말 신선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저희 만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오늘로써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나면 딱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아,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까? 네. 이야. 아, 정말 계속 만나고 싶은 사수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주인공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출연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직업이 한 개씩 계속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광부와 어부 빼고는 내가 모든 직업을 다 섭렵해봤다라는 직업계의 끝판왕 박승원 씨가 주인공입니다. 아,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겠죠? 네. 그런 걸까요? 요즘 N잡러가 많긴 한데 정말 많은 직업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영상으로 짧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출근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자세한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박승원 씨의 하루를 지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듣기만 해도 와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들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와우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와우터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박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노래를 하는 밴드인지 어디서 온 밴드인지 한번 소개 자세히 한번 해주세요. 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즐겁고 신이 나고 뭔가 네.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저도 저거 보니까 예전에 그 아나운서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계에, 성실하고 재능이 많이 있어도 여건이 안 받쳐줘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 그 국내 예술계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달에 발간한 문예영감 2021을 보면은, 2020년 총 문화예술 활동 건수 29,735건 중에서 특히 공연 예술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도 이제 연극과 뮤지컬 장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보다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광주광역시만 보더라도 2018년에는 1,524건에서 2020년에는 603건까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지역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정말 많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박승원 씨처럼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차 회복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상이 많이 회복된 만큼 문화예술도 시민들 곁으로 얼른 더 많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박승원 씨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 사수님들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네,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많이 잊고 살게 되잖아요. 뭐 누구는 돈을 얼마를 번다더라, 누구는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좀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박승원 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무대에 설 때마다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면 이분들의 출근길이 앞으로 더 빛나고 멋있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 네. 저분이 무대에 서면 진짜 제가 진심으로 제일처럼 기뻐서 박수를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방을 보좌해서 함께한 오늘도 출근은 광주 MBC 유튜브 그리고 웨이브에서 풀버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늘도 출근의 한가름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